먼저 백트에덴 힐링센터에서 2주 동안 또 체험을 또할수 있게 또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주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인데요. 처음에 올 때는 일주일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염증이 좀 높아져가지고 여러 과를 정말 온 복부의 내장인 그 과를 다 다닌 것 같아요. 그랬는데 뭐 특별한 소견은 없었으나 염증이 높으니까 복부, 그러니까는 그 방광인도 독소가 또 이렇게 아프게 했고 또 하복부도 아프고요. 또 유방내과도 사실 사진 무슨 만져져가지고 사진도 찍고 다 여러 과를 다 다녔는데 피검사, 소변검사, 혈뇨가 좀 나왔고 피검사를 했는데 류마티스 음성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양성이 아니지만 음성이라도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한 3주를 먹었더니 일단 붓기는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집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약으로 이렇게 염증을 이렇게 가라앉았을 뿐이지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백트에덴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음의 결심을 하고 백트에덴에서 디톡스 프로그램을 한번 이행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쪽에 왔습니다. 그래서 첫 주는 월화수목 금토 해서 4일 동안 디톡스를 하였는데 첫날하고 이튿날까지 몸이 너무 가볍고 사실 수목도 가벼웠어요. 그런데 수요일이 되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식당에 내려가면 그밥 냄새가 막 장을 자극하고 너무 밥이 먹고 싶은데 참아야 되겠죠. 그래서 목요일 날 금요일까지 잘 참고 금토 이렇게 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요일 날은 또 정상 식사를 또 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일주일만 그냥 있어보고 다시 해보는 걸또 고려해보자 했는데 다시 일주일을 더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디톡스를 더 해봐야 되겠다. 또 양일건 박사님께서도 그렇고 여기 건강 강의 말씀 중에 디톡스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보식도 중요하고 또 일주일은 너무 또 짧은 기간이고 또 2주 최소한 2주는 해야 되지만 3주, 4주를 함으로써 건강이 점점 더 증진이 되고 회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저도 일주일은 너무 짧구나. 한 2주일은 있어야지. 그리고 2주 동안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에 월화까지 몸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수목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집회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욕심이 나서 그런지 제가 목요일부터 보식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당겨서 보식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날 아침에 설레는 마음으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제가 조금 안 일했나 봐요.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먹긴 먹었지만 100번 꼭꼭 씹고 먹어야 하는 거를 제가 잠깐 놓쳤나 봐요. 근데 그날 밥을 먹고 보식을 하고 체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위도 아프고 또 배도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 또 숟가루도 주시고 숯을 한번 복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집사님들께서 또 주물러 주시고 하니까 그날은 조금 힘들었어요, 목요일은. 그런데 금요일 날 점심때 무렵에는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때부터는 정말 꼭꼭 씹어서 100번 이상을 씹고 삼켰습니다. 그랬더니 속이 편안해지면서 밥을 또 이렇게 먹어도 배가 아프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디톡스를 하시고 하시는 동안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힘드신 과정을 거치고 보식을 하실 때 정말 철저하게 꼭꼭 씹어서 100번 이상을 씹어서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이 없고 배가 아프지 않고 저처럼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걸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진 거는 2주를 지내면서 일단 몸이 되게 가벼운 것 같아요. 가볍고, 그리고 활력도 생겼습니다. 그 저는 일단 여기서 혈액 검사가 그 수치를 알 수는 없으나 일단은 적혈구 검사를 해보니 피가 처음에는 빨간색으로 줄줄이 막 팔짱을 낀 것처럼 아이들이 막 연결해서 다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받을 때는
아이들이 저혈구 아이들이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떨어져서 다니는데 그래도 몇몇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체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약간 빨긋빨긋하게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건자 선생님께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냐? 그래서 제가 어제 체키 때문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지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볍고 또 생기도 생겼고요. 또 활력이 생겨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곳에서 저희 매끼마다 또 맛있는 또 이러한 양식을 준비해 주시는 사모님과 또 유리쌤과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반주자 선생님, 지금 안 계시네. 저에게 이렇게 어디 이렇게 프로그램 따라서 이렇게 이동할 때 옆에서 힘이 돼 주시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개인적으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양희원 박사님이 또 저희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생명 저희가 이전에서 가리지 않고 음식을 이것저것 막 먹었는데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음식의 소중함도 이번에 느끼면서 우리 몸에 독소가 되지 않는 음식을 채소 위주로 해서 식단을 조절해서 먹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건강 회복하셔서 가정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